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작년이 아니지 벌써 재작년이구나. 2019년이죠.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정말 크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산불이라는 것도 기후 변화에 어떤 한 심상치 않은 어떤 조짐일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걱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경향신문 기사고요. 예, 여러분 볼까요? 자, 보세요. 산불이 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첫 번째는 이제 불씨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대체로 인간이 만든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대부분 인간의 실수에 의한 실화, 그렇죠? 실수로 생긴 불, 뭐 담배꽁초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자연 발화는 드물다. 불씨가 생겼다면 그것을 댕길 연료가 있어야 된다. 그 산불의 연료는 당연히 나무와 낙엽이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인화성이 강한 소나무, 그 바닥에 쌓여있는 마른 낙엽 같은 것들을 만나서 불씨는 비로소 불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마른 잎들, 그죠?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런 것들. 마지막 조건은 기상이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날이 얼마나 건조한지에 따라서 불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날씨가 옛날에 여러분 낙산사 불 났을 때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낙산사 동종이었나? 종, 그 있잖아. 종, 큰 종. 그것도 다 녹아버렸죠, 그죠? 낙엽에 떨어진 불씨 하나가 작은 산불에 그칠지,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재난으로 커질지는 전적으로 기상 조건에 달려있다. 아, 기상 조건. 그죠? 그러니까, 예. 날씨가 건조하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보면요. 일단, 불의 시작점이 되는 거, 불씨 같은 거는 이제 인간의 실수는 어느 정도까지는 통제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요즘에는 무슨 드론 같은 걸로 산불 감시하는 그러한 드론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산 주변의 논밭에서 무언가를 태우지 않도록 반복해서 주의시키고요. 또 산불 위험 기간에 산 출입을 막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저는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밭에서 뭐 태우지 말아라, 이런 방송이 수시로 나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연료는 그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땅에서 시작된 불이 나무를 타고 올라갔을 때, 그쵸? 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숲에서 불은 더 쉽게 번진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을 띄어 심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불에 강한 나무를 심는 것 등은 모두 연료를 통제해서 산불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인간이 노력을 하면 이제 통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기상은 그렇지 않죠. 인간이 통제할 수 없죠. 볼까요, 한번? 그래서 산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상이라고 하네요. 기상. 여러분, 이거 너무 처음 알았네. 건조한 날씨에 부는 강풍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 강풍,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전문가가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산림청에, 그죠? 산림항공과장 김만주 항공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이고요. 그렇죠? 산불 대응을 13년째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은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어디로 몇 대의 그 헬기를 보내서 어떻게 끌 것이냐 뭐 이런 거 결정하시는 분이니까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렇죠?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인터뷰가 나와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느끼기에 기상 조건들이 점점 불의 크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나요? 일단 강수량과 강수일수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전엔 영동 지역에 2m씩 눈이 쌓이는 건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 없이 지나가는 겨울이 있을 정도로 적설량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좀 그래도 온 편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안 왔었죠. 그죠? 적설량, 강수량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강수량은 연 평균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여름철에 편중돼 있다. 그렇죠? 장마철에 편중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산불 위험이 높은 봄, 가을 기온은 점점 높아지면서 그런데 또 건조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봄, 가을은 진짜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른 고온 현상이 최근 5년간 2018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철 평균 기온은 15.4도까지 올라서 관측일에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차하면 대형 산불로 가겠구나 하는 불들이 그런 기상 조건들이 많아졌다. 전문 인력과 헬기 같은 진화 자원들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산불로 갈 만한 여지들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냐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상 조건 이런 것들이 산불을 나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진화 헬기도 중대형으로 교체 중이래요. 소형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하네요. 그렇죠? 지난해 강원도 동해안에서 일어난 산불은 이러한
기상 조건일 때 불이 얼마나 순식간에 커질 수 있는지 보여줬다라고 돼 있죠. 고성산불 같은 경우는 새벽에 발생했다. 일출과 동시에 이륙하라는 지시를 받고 기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도착했을 땐 그야말로 잔불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 태우고, 그죠? 조그만 잔불만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이미 다 휩쓸고 지나가서 탈만한 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 느낀 것이 자연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별로 없구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바람이 부니까, 그쵸? 여러분, 바람이 불면 옮겨가기도 쉽지만, 이제 공기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고, 산소가 계속 공급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우리가 숯불 같은 거 피울 때, 뭐지? 부채질 같은 거 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금방, 그쵸? 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산불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붙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쵸? 그런, 지금 산불이 지금 발생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지금 산불을 또 계속 분석하는데, 산불이 커진 것뿐만 아니라 불규칙하기도 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엔 산불에도 나름의 규칙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에서 끝났고, 그쵸? 남부지방에서 보통 그 해의 첫 불이 나면 이후 중부지방, 경기 북부로 이어지다가 잦아들었다. 그렇구나.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2월쯤 시작해 5월 중순이면 끝났다. 거의 좀 초봄까지, 그죠? 겨울에서. 남부 지역에서 불이 올라온다라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강원도 고성까지 가면 산불이 끝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지역에서는 언제든 산불이 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강원도 고성에서 불이 났다가 경상남도에서 났다가 한다. 그래서 경향성이 없고 국지적으로 조건만 되면 바로 하니까, 야,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산불이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더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시기는 빨라졌고 끝나는 시기 늦춰졌대요. 1월부터 시작해 하고, 그죠? 근데 작년에 8월까지도 불이 이어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8월이면 그래도 저기 좀 습할 때인데, 그래도, 그쵸? 그런데도 불이 이어지니까, 여러분, 정말.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더 거시적인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호주 산불도 그렇지만, 엄청난 불이 붙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 그럴까? 그 건조한 날씨가 굉장히 이어지고, 막 그런 이상한, 뭐, 그죠? 전 지구적인, 내가 봤을 때, 이상기후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예측 불가능해진 산불 때문에 이제 일하는 방식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산불이 나도 그 지역에서 헬기들을 미리 전진 배치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어디서 날지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과거에는 첫 산불 발생지가 만약에 경상남도 양산이라 하면 위쪽에 있던 헬기들을 밑으로 보내서 그쪽부터 진화를 했는데, 그쵸? 그런데 지금 어느 지역에 산불이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그쪽에 헬기를 이렇게 집중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다른 데서 살수 있으니까, 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 8월에도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헬기를 직접 조종하는 분들은 또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헬기도 지금 중대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화쇄가 소형 헬기가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점점 커지면서요, 그쵸? 예전엔 소형 헬기 두 대로도 껐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 못 끄는 불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여기서는 올해지만, 2020년을 얘기합니다. 4월 24일, 안동에서 난 산불은 하루 만에 진화될 뻔했지만, 강풍으로 불이 재점하되 3일간 탄 뒤에야 꺼졌다. 이런 식으로, 그쵸? 내륙 산불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형 산불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 발생할 것 같다. 이런데,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네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장기화, 연중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전 지구와 한반도 산불 발생 패턴을 연구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여기 계시네요. 근데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들을 보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다. 곤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남반구보다 북반구의 기온 상승이 강하며 아마존 지역의 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온 상승이 클수록 몽골, 남아프리카, 호주, 아마존, 남아메리카 일부 지역에 산불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서 호주에서 대형 산불이 있었죠. 거의 뭐 6개월 탔죠, 6개월. 그래서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는 올해 들어 6월까지 산불이 1만 395번이나 났다고 합니다. 엄청 건조해져서 그렇죠. 그리고 몽골과 인접한 몽골에서도,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도 246번의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어쨌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지금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산불이 남음으로 인해서 어떤 발생하는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 이런 것도 막대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호주 산불은 남한보다 더 넓은 면적을 태웠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쵸? 그렇게 되면은 저기 그거죠. 거기서 태운 그 어떤 그러한 나무에서 나오, 나무를 탈, 나무가 탈때 나오는 그런 이산화탄소라는 이것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대형 산불이 지금 산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일단 저기 불씨 같은 거 조심하고, 그쵸? 함부로 뭐 농토를 해서 뭐 태우는 거나 이런 거는 일단 최소화 시켜야 되는 건 당연하겠고, 그쵸? 그리고 또 첨단 과학, 뭐 드론 같은 거 활용한 감시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될 테고, 그쵸? 근데 무엇보다, 전 지구적인 그러한 기후 변화에 사실 모든 지구인이 동참해서 그거를 이제 줄이려고, 그쵸? 그런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그쵸?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도 신경을 쓰고 우리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소식은 마치고요. 내일 또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